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노후 경유차 되팔기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과 폐차 지원을 추진해왔죠.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선 최근 3년간 노후 경유차인 공용 차량을 중고로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중고 처분된 공용 차량 1,500여 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887대, 15년을 넘긴 건 563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관용 차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고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 차량을 불용하는 경우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엇박자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버스 중공영제 개선 기본 방향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3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 확보와 투명성 담보, 그리고 시의 재정 지원 합리화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선 버스 업체에 차등 배분하고 있는 성과 이윤의 지급 대상 업체 수를 더 줄여서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투명성 담보를 위해 정기 감사도 진행을 하고요. 운송 비용 증가 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수요 대응형 노선 등을 신설해 수입 증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을 신설하고 특정 시간에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요. 주 52시간 근무 등 운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입니다. 관련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청계천에 아기자기한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폐자원과 폐자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작품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업사이클 시티를 주제로 라이프업과 아트업,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은 오는 21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더 추워지기 전에 청계천을 걸으면서 예술작품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